자, 여기는 철원입니다. 매년 오게 되네요. 날씨도 오늘 좋고 딱 여행하기 좋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은 철원 노동당사예요. 작년에 왔을 때도 공사 중에 있었는데 지금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네요. 앞에는 현수막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 오늘은 토요일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있네요. 자, 복고다방이 있고요. 저 앞에는 옛날 철원역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극장이 있고 간판은 아리랑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산이 바로 소이산이에요. 저 소이산에 오르면은 철원평야가 쫙 펼친 그 넓은 평야가 보입니다. 저렇게 저걸 타고 앞에 있는 거 저걸 타고 이제 소이산에 오르는데 지금 오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왔을 때도 저기 오르려고 했는데 운행을 안 해가지고 그때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건물을 재현을 해놨어요. 여기는 철원 우편국, 철원 소방서, 여기는 간동여관, 일출여관, 그 다음에 저 앞에 이제 철원역이 있어요. 소이산에 오르는 표를 저기서 끌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서 끊는구나. 소이산 모노레일 이용왔네. 오메.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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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진이. 야, 결국은 못하고 다른 분들이 타는 거를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저렇게 모노레일을 타고 저 위에 소이산으로 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도피안사. 철원에 있는 절이고요. 항상 철원에 올 때마다 꼭 들리는 절입니다. 자,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야죠. 저의 소원 성취, 가정의 안녕, 우리 구독자에도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가겠습니다. 도피안사, 깨달음의 언덕으로 간다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절이에요. 역사도 아주 깊은 절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철원 제1의 절경 고석정입니다.
양쪽으로 멋진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고요. 한탄강 물줄기 따라서 유람선도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게 멋진 기암괴석 보석정입니다. 유람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아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요. 배싸은 어른이 6,600원, 어린이가 3,300원 이렇네요. 자, 여기는 고속정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드넓은 꽃밭입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꽃 축제장이에요. 올해는 2024년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꽃축제를 하는 현장입니다. 굉장한 규모가 커요. 자, 여기가 바로 철원 고속정 꽃밭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서 얼마예요? 무료예요. 오늘 무료예요? 야,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나? 원래 여기 입장료가 만 원인데 오늘은 무료로 그냥 들어가라고 하네요. 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직 꽃이 안 펴가지고 다음 주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야, 오늘 땡 잡았네.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들어올 때 입구에서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우산을. 자, 오늘은 우연치 않게 혼자 오게 됐는데 여기는 가족들하고 함께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풍차도 돌고 풍찬으로 들어가도 되네. 이게 깡통열차, 앞에는 트럭터 같은 게 있고 뒤에 정말 깡통 같은 게 이렇게 열차 같이 만들어졌네요. 꽃들이 아직은 많이 안 폈는데 다음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꽃들이 많이 피나 봐요. 고속정 꽃축제장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는 철원평야, 아주 드넓은 철원평야입니다. 아, 진짜 가슴이 탁 트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저 멀리 산이 좀 보이고요.
자, 여기는 철원 동성읍 시내입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항상 헌책방이라든가 골동품가게 같은 데 이런 데를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수리품을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철원은 여기 동성읍은 그런 골동품가게라든가 헌책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이 동성문구, 오래된 문구점입니다. 많은 매니아들한테 알려진 그런 문구점이에요. 옛날 문방구점. 저기를 한번 잠깐 들려볼게요. 동성문구. 오토바이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인 아저씨가 계실 것 같아요. 바깥에는 빛바랜 왕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안에 문 잠가 놓으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어떤 일 계세요? 올 때마다 안 계시더니. 산에 가고 절에 다니고. 놀러 다니시고 이제 하시느라고 이제 안 계시는구나. 네. 아니, 전에 여기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네. 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예, 이제 뭐. 네. 아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알려졌대요, 여기 보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오늘, 아, 여기 좀 달라졌네. 뭐 이제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 물건 많이 빠진 거예요? 예, 다 빠졌지. 얼마 안 남았지. 근데 산이 여기 말고 또 창고가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다 나갔어요. 아, 물건이 다 나갔어요? 네,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아,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언제 한번 대세일 하죠? 한번 매니아들 여기 쭉 와가지고 한번 구입을 하게. 사람들 정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뭔데, 뭐 지금 매니아들 네. 저거 할 게 네, 별로 네. 없어요? 지금 다 나오는 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단정됐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내가 권하고 예, 그러는데 예. 아 있는 걸 뭐 단정됐다고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안만 적어도 예? 내가 장사꾼이라 해도 그건 예. 아니거든. 아 그래도 뭐 완구 뭐 장난감이 많이 있네요. 아 그 있는 대로 그저 거기서 예. 이제 오래된 건 얘기해주고 예. 또 이제 그 저거 얘긴 다 해주니까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아 그럼요. 예. 그게 그래도 언제 한번 사임 이제 뭐 사장님도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제 좀 정리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예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여기 매니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싸게 뭐 경매라든지 아니 좋은 물건은 서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권하고 예. 내가 권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매니아들 뻔히 알거든 나는 예. 뭐가 어떻게 아, 되는 게 다 아니까. 알아요. 예. 뭐 그래도 뭐 권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뭐지 그러니까 아 이런 게 다 매니아들이 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 지금 나온다고 이건 계속 아 이거 지금 나오는 거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단종된 게 단종된 거 그렇지 그런 예, 걸 해줘야 예. 하는데 예, 예. 그런 걸 해줄 수가 있나 내가 그러니까 뭐 구해주려면 구해주는데 예. 너무 비싸게 달리니까 안 해. 아 그러니까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서 저기 그 중에 온 사람 중 한 명 누가 대표 세워가지고 그니까 누구 한 명 주면 또 미움사잖아요, 사임이. 그러니까 아 공정하게 경매로. 아니 근데 예. 뭐 매니아들 좋아하는 예. 걸 내가 해드려야 하는데 예. 그렇게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지금. 그래도 뭐 저 사임이 감춰놓은 물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 없어요? 아니, 없어 이제. 저 안에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 저거 이제 저거. 저기도 안에 보면 로봇 뭐 이런 거 장난감 아이고, 없죠 그게. 아 그래요? 아 있으면 내가 저 뭐 나는 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고 팔진 않아. 아 그래서 권한 거 권해드리고 안 되면 그거 아니라고 우리 얘기를 살을 치는 거라. 아니 여기 오신 분마다 사장님이 전부 다 좋다고 다 뭐 소문 났대요. 보니까 아주 그렇게 해드려야지 그 원칙이지. 그 매니아들이 좀 보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이제 오래된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단종된 거 있으면 얘기는 해드려. 예. 그리고 아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근데 뭐 아직도 뭐 물건이 많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면 좀 드리고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도 그러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물건 어딘가 있어요. 다 감춰놨어. 아니야 이제는 없어. 이제는 없어. 이제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없다면서 오시는 분마다 좋은 물건 구했다고 막 아니, 자랑하고 아니, 그래요. 내가 조금씩 해드렸는데 이제는 해드릴 게 없어 그렇게. 아 그래요? 오신 분마다 그냥 가시진 않았어. 자기는 내가 저거 한걸
조목조목 이렇게 해드렸고 조금씩 그러니까 그래도 사장님이 진짜 어느 날 마음이 딱 해가지고 내가 한번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매니아들 한번 여기 딱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 모을 테니까 한번 사장님이 한번 그 경매식으로 한번 하죠. 하여튼 누구 한 명만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경매를 해서 니네들이 최고가를 찍어서 가져가라 하면 사장님도 좋고 사는 사람도 또 떳떳하게 살고 좋잖아요. 나는 여지껏 하면서 할인해주면 해줬었지, 거기에서 해서 더 붙이고 그런 적은 없어. 경쟁을 해야지 물건을 팔아야지 사장님도 좋은 물건을 내놔. 근데 너무 싸게 가져가려면 안 내놔 사장님이요 또. 아니,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아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저 취미 삼아 하는 양반들한테 그걸 다 뚫려갖고 더 받고 그러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니 너무 돈을 저기 또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그게 초월하신 거 아니에요 돈에요? 아니. 나도 그저 맨날 수집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게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해줘. 그 양반들한테 아 이건 얼마짜리니까 얼마 내시오. 우선 그러니까 그 단가 원가에서 더는 안 받아. 그 이하를 위해 받든 받았지. 근데 하면 여기 몇년 됐죠, 여기요? 이게 한 35년 됐지. 35년이요? 어우, 35년 동안 사장님 눈썹이 허해지셨네. 내 나이가 있는데 뭐 그렇죠. 90이 넘었는데 내 머리는 90인데 뭐 그러세요? 내 다섯이라고 지금 여든 다섯. 그 여기 뭐 웬만한 저 여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다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여기. 여기서 그러니까 언제 사장님 나중에 정리한다 마음이 딱 쓰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경매 사이를 볼게요. 아이 그래 그래서 아이 글쎄 제가 글쎄 최고가를 끌어낼 테니까 감투는 물건만 꺼내놓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한번 정리할 때 한번 같이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사장님 이제 뭐 정리하고 놀러 다니셔야죠. 언제 여기 묶여 아이 있어요. 이제는 뭐 저거지 뭐. 아닌데 내 혼자 사니까 애들은 아다 혼자 나가. 사세요? 아유 혼자 있지. 아 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인이라도요. 에이 뭐 그래 애인도 혼자 없어요? 없어 이제 혼자 산지 뭐 오래 됐으면 안 돼. 에이 너무 그럼 적적하시죠. 아 요즘 여자들 늙은이들도 재미가 없어. 아 그래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반말이야. 왜요? 사장님 여기 뭐 건물도 있겠다 가게 내 가게겠다. 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이 좋아하죠 뭐. 그래도 말 상대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뭐그아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한번 약속해요. 정리하실 때 저한테 알았어. 말씀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매니아들을 이렇게 딱 모을게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내가 전화번호를 내가 갖다 그럼 갈 테니까. 사장님 감춰주는 물건이 딱 나올 것 같아. 철원 동성읍 시내입니다. 여기 방송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가지고 들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 앞에요. 이 집입니다. 하야트 베이커리네요. 빵집 이름이. 어우, 아주 럭셔리하게 잘 꾸며놓은 그런 빵집입니다. 여기 온 김에 식빵이나 사가지고 와야지. 어? 아무도 없어? 어디가 있어? 야, 분위기가 아주 럭셔리해요. 이거 테레비 동네 멋집인가? 거기 나왔던 집 같아요. 그때 카페 전문가 유정수 씨가 여기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으신 그런 빵집이에요. 잠깐 화장실 가셨나? 지인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우유 식빵을 사가지고 와야지. 입구에는 빈티지하게 옛날 축운기 이렇게 있고요.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고 좋아요. 식빵 하나 하고 카스테라.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 되겠네.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방송에 나온 집이죠, 네. 예, 요거 좀 싸주세요. 네. 예. 구경 왔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분위기 좋다. 자, 이렇게 빵을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얏트 베이커리. 자, 그리고 동성읍 시장을 잠깐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정리정돈이 잘 돼있다. 그리고 유정수 동네 멋집에 나왔던 또 다른 한 집이 바로 시장 입구에 있는 저 앞에 집이네요. 밀크스토리. 여기서 목장에서 우유 가지고 여러가지 뭐 관련 제품을 만드나봐요. 목장은 제동목장 이렇게 되어있네요. 여기서 신선한 우유 하나 사줄까? 안녕하세요. 여기 우유도 팔아요? 예. 네. 이거 요거트예요. 요거트 병째로 파는 거 이거요? 네. 여기 방송에 나온 집 맞죠? 네. 그쵸? 이거 큰 건 얼마예요, 이거요? 큰 건 8,500원이요.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예. 네. 아, 여기. 가서,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있어요? 네. 아메리카노, 그거 하나 드세요. 네. 가서. 아니, 여기 방송에 나왔던 잘생긴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신천원. 아, 딴 데 뭐 일보러 가셨어요? 일보러 가셨어요? 아니요, 신천원에. 신천원에? 아. 되게 분위기 좋다. 자, 밀크스토리 집에서는 냉커피하고 요거트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가면서 먹어야죠. TV 방송에 나왔던 유종수의 동네 멋집, 그 두 군데 가게를 들렸다 나왔고요. 사실 또 한 군데 가게를 들려서 가려고 했는데 아, 가게를 찾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아, 유정수의 동네 멋집 참 재밌게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방이 됐더라고요. 아, 너무나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여기 철원에 온 김에 그 두 군데 집을 빵집하고 지금 여기 우유 전문집, 밀크 전문집을 들렸다가 이렇게 갑니다. 오늘 철원 구경 잘하고 올라가네요.